안녕하십니까. KDB 홈파스 9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KDB 산업은행 상반기 결산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KDB 산업은행 넥스트원 3기 출범부터 KDB 산업은행의 뜨거운 선행 운동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KDB 산업은행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넥스트원 3기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에 251개 기업이 지원해 약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미래 유망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선발되었습니다. ESG 분야, 인공지능 분야, 배터리 분야 등 다양한 기업들이 선발되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발 기업 혜택으로는 사무공간 제공, 맞춤형 멘토링, 투자 설명회 컨설팅과 사업 연계, 투자 유치 등의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DB 산업은행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할 기업들의 모습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2위입니다. KDB 산업은행이 녹색 발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29일 2021 FIFO-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특별세션이 포스트 코로나19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또한 7월 1일 KDB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으로부터 기후기술 보유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준비 자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사업개발 비용은 무려 120만 달러, 한화 14억 원에 달합니다. KDB 산업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기후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 스타트업을 돕는 데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곧 1억 달러, 1136억 원 규모의 기후펀드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지구를 시원하게 감싸줄 KDB 산업은행의 녹색 발자취가 기대됩니다. 1위입니다. KDB 산업은행이 이번엔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는 KDB 따뜻한 동행 44호 후원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10명을 선정하여 예술창작활동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KDB 따뜻한 동행 후원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무형문화재 전수자나 대중음악 드러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보다 더 뜨겁고 따뜻한 KDB 산업은행의 온도였습니다. 더 많은 KDB 산업은행에 대한 정보는 KDB 산업은행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DB 홈파스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